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박병창 부장께서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우리 투자자들이 다 땡큐하네. 네. 빨리 어떻든 조치를 취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계속. 네,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계속 해달라 그랬지 뭐. 네. 좋은 거면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거면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은 주식시장 네. 안에 내부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메커니즘들이 상당히 네.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왜 그렇게 필요했나? 공매도 하는 데 있어서 CBBW 이게 왜 제약을 해야 되나? 오늘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HMM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저도 살짝 언급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 보시면요. HMM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에서 CB전환 들어갔습니다. 3천억을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HMM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10배 정도 떴고요. 산업은 엄청 먹었네. 이번에 1Q에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 두 달 후에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냥 채권이니까 채권 이자만 받고 돌려받으면은 10% 정도에서 3,300억 정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면 이 전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몇 배 먹는 거야? 7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대박. 37,000원 정도 되니까. 무조건 주식으로 해줘. 근데 이제 국채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국채은행이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공적 자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산업은행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 해운업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위해서 CB 들어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결국 기사 예상해서 지금 5,000원에 전환해 가지고 무려 3,000억입니다. 네. 그걸 전환해서 주식으로 판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나는 거죠. 아, 저 이익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왜 제가 손실한 생각을 지금 들었냐면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HM 주가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입니다. 아니, 나온다는 건 아니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한다. 고민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때는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산업은행이 아니고 네. 산업은행이 아니고 이제 뭐 주식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의 입장이라면 5,000원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37,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매도 때리면 되죠. 공매도 그렇죠. 때리면 어차피 공매도를 다 해놓으면 나는 주식으로 5,000원짜리 주식이 확보된 상태니까 네. 무위험 아비트라지 거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인수한 기관은 모두 다 그렇게 막은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무리한 거라고 생각하고 인수한 기관에서는 그 종목을 공매도 때리는 건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이제 인수했다고 인수한, 해야 되나요? 예. 인수한 데가 공매도를 치면 예. 바로 그거는 뭐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 미리 매도를 다 해놓으면 네. 해놓으면은
이거는 위험이 없는 무위험 차입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지금 오늘 뉴스 여러분 보시면 산업 이게 지금 핫 뉴스입니다. HMM이 워낙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좋게 보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까라는 이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 신문지상 이런 데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그 HTS 화면에 대차 잔고의 증감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증감이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대차 잔고 증감이라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오늘 그냥 잠깐 눌러보세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의외로 많습니다. 약간 기분은 좋지 않냐? 지금 예, 공매도 그렇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다 공매도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자를 주면서까지 빌렸다. 근데 거의 대부분 롱숏 펀드나 뭐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외국계 기관이 많을 건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제 네이키도 공매도 나올까 봐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난 4월 올해 이제 지금 4월 말이지 않습니까? 4월서부터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은 좀 주의할 필요 있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정도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 잠깐 요것만 짚고 이제 해외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철강주가 어제 그냥 막 불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거 막 10% 이상. 제가 철강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뭐 지주사도 말씀을 좀 했는데 지주사 전체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철강주도 네.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 생패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요. 어제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800억이에요. 네. 그 1Q에 130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곱하기 4 하면은. 4 하면 520억이니까. 520억 좋고. 2,800억이야. PR이 5죠. 5가? 네, 5조도 안 되는 거죠. 아,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2,800억. 아, 2,800억. 예. 이렇게 되는 거죠. PR 4점 몇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철강주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런 현상을 보니 그 과거에 우리 유독성 상세 실적 상세로 넘어가는 그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소위 그 산업재의 섹터들이 점차로 정말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철강, 화학, 기초 소재, 기계 이런 쪽들은 올해 당분간은 계속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네.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혹시 그 아까 산업은행 그거 예. 넘어가기 전에 살짝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네. 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회사가 한 시총 한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 정도였다가 예. 거기서 이제 하도 어려워갖고 산업은행이 한 뭐 500억 지원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뭐 50%를 나중에 이제 주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 500억을 주든지 예. 아니면 주식으로 50%를 주든지. 예. 근데 얘가 어떻게 잘 돼갖고 5천억이 됐네. 예. 산업은행은 당연히 이제 입장에서는 5천억을 내가 이제 저 2,500억 정도의 주식으로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네. 500억만 받는 것보다는. 예. 근데 그걸 만약에 포기를 하면, 예. 그건 그 회사가 그냥 빌려준 돈만 받는 거죠. 채권. 회사는 아주 땡큐고. 매우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예, 예. 그거는 그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아, 그런가요? 근데 여기가 일반 기관이 아니고 국채은행이 네.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네. 이건 좀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냐 산업은행의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니, 근데 산업은행도 그렇게 빌려줬다 이게 공적인 이유로 빌려줬다 못 받은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이너스 되는 거는 이런 데서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이겁니다. 예, 네.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34% 하락, 다우가 0.01% 상승, S&P 500이 0.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네. 약간 좀 정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환하면 되죠. 예. 안 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물론 예. 시장에 그거를 전환하자마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지분을 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물량 예, 출혈 안 한다는 뜻이지.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채권으로 상환받는다는 예. 건 아니겠지. 예, 그래서 뉴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채권을 상환받으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상환받으면 그 회사에서 캐시가 아웃되는 거고 그렇죠. 이 주식을 전환하면 자본 전입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산업은행은 전환은 하겠지. 전환은 해가지고 예.
안 팔고 갖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뉴스 여러분 아까 그 뉴스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HMM 민영화 되나, 네. M&A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산업은행 지분율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걸 팔면은 민간이 이제 다른 데서 살 거잖아요. M&A가 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환은 분명히 해야 맞는 거고, 그거를 지금 안 판다는 뜻이죠. 예, 네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보시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그냥 보합 정도의 약보합 강보합 정도의 그냥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서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어제 나스닥이 약간 하락한 부분은 2차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 채권 발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채권 수요가 약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다시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다음 FOMC 회의가 6월에 있거든요. 6월에는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1.5% 정도에서 좀 안정화되다가 어제 1.625%까지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길주들이 약간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S&P 500 기준으로 전체 기업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88%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점은 상회한 88% 기업들 중에 주가가 오른 기업이 58%라고 합니다. 네. 즉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 58%만이 주가가 상승하고 42%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은 약 6, 7일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맨날 나스닥 보고 다우 보고 S&P 500 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죠. 우리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는 MBI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적 상세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산업재나 아니면 경기에 연관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다우 운송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우 왜냐하면 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 운송지수는 어제 1.44% 올랐고요.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위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이런저런 뉴스로 인해서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또 테슬라가 오르고 액면 뭐 병합 분할한다 그래서 아마존이 움직이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경기의 흐름을 타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흐름을 좀 주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파벳이 1Q 매출이 34% 증가했고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를 그 안을 보면은 유튜브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광고 매출이 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 유튜브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알파벳이 호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시간에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리틱인 GE는 28억 달러 순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주춤했었고요. 네. UPS는 예상 상회의 실적이라서 10% 상승을 좀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 상회의 실적 발표했는데 상승했다가 시간에서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스타벅스는 시장 컨센서스 부분이었고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 크루즈 기업인 그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카니발. 이 카니발이 작년 3월부터 영업 중단이었는데 운항재 중단이었죠. 근데 올해 하반기에 운항재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2023년도 되면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모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가 컨센을 80% 79.4%로 상회하는 가격 실적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 닥터카퍼라고 얘기하는 그 구립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거든요. 그렇죠. 이 알루미늄 가격이나 이런 산업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실제로 철강주나 이런 비철금속 주식들이 요즘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좀 다른 쪽의 얘기인데 제가 그냥 좀 특이해서 리얼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리얼리얼이? 예, 뭐 하는 회사냐면요. 찐찐? 명품 있잖아요. 네. 명품 세일하는 플랫폼 회사예요. 아, 그 있어요.
예, 명품을 세일하는 플랫폼에서 편집샵 같은 거지. 예, 예. 아. 이게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매장도 있고 이거저거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예, 점차로 이제 플랫폼으로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이거든요. 우리니까 진짜만 판다 이런 거예요? 예, 예, 예. 아. 근데 왜 얘가 제가 요걸 눈여겨 좀 봤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소비주 중에 우리나라의 이 온오프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 옷하고 뭐 명품하고 이런 것들을 온오프 매장으로 하는 기업들이 세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 얘기하면 또 조목이 되는 거 되는 것 같아요. 아, 상장사 중에? 예, 상장사 중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 있는 것까지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한번 보시면 어떤가. 이름만 한번 하면 사실 내가 좀 조심하자는 입장인데 하도 얘기했더니 아니 그 주식 예.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리고 램리서치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53%나 증가했습니다. 램리서치? 예. 53% 증가했는데 이게 반도체 장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ASML과 같이 연동하면서 쇼티지가 있어서 향후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반도체 쪽을 가장 미국에서 탑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니, 레미서지를 아마 한 4-5일 아니면 일주일 전쯤에 글로벌 라이브에 오셨던 어떤 게스트분이 아 이거는 굉장히 좋다 방송 중에 말씀하셨어요. 네. 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이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좋겠지. 네, 그래갖고 그중 반도체 장비 중에도 하여튼 램리서치가 하여튼 미국의 공장들이 많이 생길 거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남은 얼마라도 하여튼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 아 우리 또 램리서치 큰일 났다. 아 이게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밤에 이렇게 뭘 하려고 보니까 뭐. 네. 환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 서비스 시간이 네. 지났다고. 아 그래서 아 내일 해야지 하고 이제 깜빡하고 지금 한 5일 이렇게 5일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제일 그때 안 들어갔으니까 올랐겠죠. 그럴까요? 아 네.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안 들어가서 오른 거야. 아 진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델타항공 아. 델타항공은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세전 손실 29억 달러 손실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Q의 BP 수준을 가고 3Q부터 좀 전환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불러드리는 이유는요.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의 항공 수요는 회복되고 있는데 수익성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 보급과 함께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요금 정상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출장이 아직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019년도에 40% 수준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델타항공이 아직까지는 손실이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백신 효과가 있으면서 향후에 좋아질 거라면서 주가가 막 뜨잖아요. 그렇죠. 주가 뜨는데 향후에 언제쯤 BP가 되고 언제쯤 실제로 이익이 나는가를 좀 추적하면서 거래를 했는데 우리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좋다고 막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는 좀 알고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네. 어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한 거 뉴스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들이 좀 있습니다. 1분기에 3천억 매도해서 1,100억에 1억 달러의 이익을 시세 차익을 냈다라고 차 팔아서 하고.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네. 네? 차 팔아서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네. 순이익이 4.38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천억 정도 되거든요. 4,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걸로 이익이 1,100억이 났고요. 네. 탄소 배출권 판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나머지 탄소 배출이겠죠. 예, 그러니까 차 판 걸로는 이익이 없지 않냐. 그래서 성장의 테슬라의 성장 측면에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주가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타겟 플러스를 올리는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익의 진로 보면은 물론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야 이거 너무 이게 언젠가는 고평가 얘기가 나올 거다 이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매도 의견을 내는 쪽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네. 매도가 나왔어요? 예, 테슬라가 참 말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런저런 말이 많고,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신뢰하고, 그걸 이제 플로우를 보고는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요번에 약간 비난을 받았던 것은, 비트코인 투자 발표하면서 곧바로 뭐라 그랬냐면, 전기차 구매 허용을 한다 그러면서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매각을 그냥 매도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투기를 조장한 게 아니냐. 나는 그 뉴스 보면서 예. 무슨 생각하냐면, 야, 미국의 기업 활동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구나.
아니 꽤 큰 물량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 소문 돌았을걸. 예. 기사도 됐을 수도 있어. 예. 야, 근데 분기 보고서 보고 우리가 안 거잖아. 네네. 물론 그들끼리는 좀 알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기사 뭐 언급된 적도 없는데 머스크 대단여. 두 가지 뉴스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TF의 변화인데 이거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ETF가 지금 시장 우리가 좀 불안불안해하는 모습은 있잖아요. 네. 근데 ETF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주식에서 ETF로 자금 이동이 좀 있기도 하고 펀드에서 ETF의 자금 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나게 심하고 있고요. 심하게 있고요. 근데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차별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차별화가 점차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상장 지수 ETF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백신이나 면역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경기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반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당장 지난 한 2주간 들어온 쪽은 헬스케어, 바이오, 금융, 주택건설 ETF에 많이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와 산업재, 기초소재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인프라와 산업재, 기초소재 쪽은 화학, 기계, 철강 이런 쪽 얘기, 비철금속 이런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도 당분간은 이쪽에서 계속 네.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 실리 지수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K 뭐요? 케이스 실리 지수요. 주택 가격 지수. 케이스 실리 지수. 네, 케이스라는 분과 실러 교수라는 분이 만든 지수예요. 2000년 1월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실례가 아니고 실러. 네, 실러. 죄송합니다. 케이스가 실례를 뭘 하나. 실러 교수라고 해요. 아, 실러. 예, 실러 교수인데. 아니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케이스 실러 교수 지수 요게 15년대 최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집값이 전체 미국으로 따졌을 때 10% YOY로 10% 좀 올랐는데요. 없어서 못 산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목재 가격이 57% 올해만 올랐다고 표현을 그러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어제요? 예.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교외 주택 수요 급증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기지 금리죠. 모기지 금리가 2.97%래요. 얘가 이게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작년부터 우리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말인가에 제가 표현을 불러드릴 때 3.2 뭐 3. 이럴 때 방송에 막 보니까 와, 이 금리에서는 무조건 대출받아 집 사야 됩니다. 막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97%라고 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최저로 내려가면서 뭐 집을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자료만 그냥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요즘에 이렇게 어제도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나눴지만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자산 가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으로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요즘에 전략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4월에는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5월에는 실적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크게 나올 게 없어요. 6월에 FOMC 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주춤하는 시기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4월에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아주 성장성을 바라보고 내가 롱텀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든지 확실한 수익이 있는 이익 성장이 있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핫한 섹터가 아니라면 그런 종목에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올해 조금 더 편한 네. 올해 좋은 날씨에 편하게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약간 좀 하고 신중한 있습니다. 톤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현금 네. 좀 갖고 있는 게 좋다 아. 좀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음 게스트가 신중호 팀장인데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한 30? 10? 그러니까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에서 30% 정도만 20, 30? 예, 예, 좀 편하게 좀 좋은 계절을 맞게 되지 않을까. 자,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데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 예전에 우리가 미국 집값으로 불안해하잖아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네, 그때는 실수요보다는 나 5채씩 10채씩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 네. 그런 사람은, 자기 주거 환경의 개선 예. 그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리고
뭔가 고치려고 하니까 그 관련 주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버블이 워낙 심했고요. 레버리지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아닌데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딴 얘기고 주식 시장을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0, 20. 네, 항상 현금을 좀 갖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인과는 요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